이번 영상에서는 한 달간 댓글로 남겨주셨던 그런 댓글 내용을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댓글 내용을 모두 담아드리면 좋은데 사실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아서 그렇게 영상으로 담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첫 번째 궁금하신 댓글로는 양손으로 연마가 너무 힘듭니다. 주손으로 각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손은 자꾸만 흔들려서 각을 잘 못 살리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댓글에서 남겨주신 그 주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른손, 자주 사용하는 오른손이겠죠? 왼손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오른손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시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연마각을 고정하기도 쉽고 연마하기도 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연마하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 칼을 연마할 때도 자꾸 흔들리게 되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연마각을 고정하거나 이 연마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익숙하거나 되게 오랫동안 연마를 양손으로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주 뭐 어렵지 않은 방법이지만 지금 처음 이렇게 연마를 하시거나 평소에 오른쪽만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왼손으로 이렇게 바꿔서 연마하시는 거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고무골무를 준비해 주시고 검지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손가락을 숫돌 위에 놓고 칼을 이렇게 고정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칼을 위아래로 연마를 하시면은 연마각이 흔들리지 않고 연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앞쪽 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때는 이 각도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 각도기를 사용하고 연마각을 고정을 해 주셨다면은 이 앞쪽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이 각도기를 이쪽 앞쪽 날에 연마각을 맞춰 주시고 손가락은 그대로 이 위쪽으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앞쪽 날도 마찬가지로 연마각을 잡아 주시고 손가락은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죠.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연마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처음 연마각을 잡아주시고 연마를 하신 다음에 이 손가락이 숫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연마각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 당겨서 다시 연마각을 잡아주시고 이 중간 부분을 연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도 숫돌에서 검지손가락이 벗어나게 되면 연마각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겨서 한 번 더 연마각을 잡아주시고 연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댓글로는 보통 카본 스틸라이프 관리용으로 기름칠할 땐 어떤 기름을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카본 스틸라이프라고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녹나는 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나는 칼을 관리하는 용도로 이렇게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일을 소분해서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오일 말고도 미네랄 오일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일은 정제된 동백 기름 칼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보관용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남겨드린 그 3년 정도 방치된 칼에 이 제품을 사용한 후기가 있는데요. 3년 동안 방치해도 사실 녹이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표면에 끈적임이 생기지 않는 걸 함께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칼 전용으로 정제된 동백 기름이나 아니면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쉽게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칼에 오일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마른 거즈나 이런 보풀이 적은 티슈로 표면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표면에 오일 성분이 두껍게 남아있지 않고 아주 얇게 그렇게 도포되도록 닦아주신 다음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식용유나 아니면 뭐 들기름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게 정제되지 않는 오일을 사용하시는 거는 당장은 녹방지에 효과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칼 표면에 끈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끈적임을 지우려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이 표면을 닦아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제된 오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기초 단위의 오일이기 때문에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녹방지도 녹방지고 칼 표면 세균 번식에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댓글 내용입니다. 플라스틱 손잡이 광은 어떻게 나나요? 사포로 문지르니까 허옇게 되던데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플라스틱 손잡이라고 하면 이런 칼들의
손잡이를 말하는 거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사포를 다양하게 높은 방수까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정이나 전동 공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 사포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포는 여기 보이는 이 사포가 5000번대 사포입니다. 사실 이 7000번대 이 사포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이 5000번대 사포까지만 올라오셔도 말씀해 주신 그 하얗게 되는 부분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게 되고요. 이 하얗게 되는 거는 사실 이 거칠게 표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표면이 까슬까슬하게 나오면서 하얗게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표면에 까슬까슬한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만 해주셔도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은 해결이 되고요. 사포 이상으로 여기 칼 표면을 좀 더 반짝반짝하게 만드시려면은 이런 보들보들한 연마 휠에 광택제를 같이 사용해서 연마를 해주시면 좀 더 표면이 반짝반짝하게 마감이 됩니다. 광택제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마감용으로 나온 플라스틱용 그런 광택제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광택제를 사용하실 때 목적에 조금 더 적합한 광택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주신 댓글로는 칼 손잡이에 감는 테이프는 어디서 구매하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보호 테이프는 이 테이프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50의 보호 테이프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테이프가 이렇게 되게 얇고 끈적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렇게 늘어나고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핸들 작업하실 때나 칼 작업하실 때 이 테이프를 사용하시면은 손상 없이 끈적임 없이 핸들이나 칼 쪽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다음 질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사용하시는 숫돌 메이커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천해 주실 브랜드나요? 영상에 천연석 면잡이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숫돌은 보통 여기 있는 숫돌들을 주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칼을 수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리가 가장 빠르고 적합한 숫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숫돌을 하나하나 사기 시작했는데 개수가 어떻게 보면 좀 많아진 경향이 있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숫돌들은 이렇게 네 가지 숫돌을 사용하고 있고 이 끝에 두 개의 숫돌이 나니와 초세라 숫돌이고 이쪽 오른쪽 두 개의 숫돌이 샤프톤 인니의 흑막 숫돌입니다. 입도는 여기 끝에가 400, 1000, 5000, 12000 순서로 되어 있고요. 가정에서만 한 달에서 약 두 달 정도 사이에 양날 칼 기준 재연마를 하신다면은 이 국산 제품 로얄 숫돌 1000번 하나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곱게 연마를 원하시면은 숫돌 하나로는 부족해서 좀 더 곱게 나는 연마날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가정에선 이 4000번 숫돌 이렇게 두 개 이렇게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석 숫돌은 제가 수리 마감이다 보니까 풀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천연석 숫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마 방법은 사실 이 400번 숫돌에서 1000번 숫돌 올라가면서 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천연석 사용하는 방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댓글로는 사포와 컴파운드 제품명은 무엇인가요? 이 댓글과 나리님 늘 영상 잘 보고 있고 덕분에 칼갈이에 재미 들린 초보 칼잡이입니다. 칼갈다 보니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댓글 답니다. 경면 손질하는 물사포는 어떤 걸 구매해야 될까요? 저는 숫돌은 인니 흑막 400번, 1000번, 2000번, 6000번, 6000번?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사포도 번호가 있던데 1000번이면 돌 1000방하고 같은 거칠기일까요? 초보자 기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가성비가 좋고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가성비 떠나서 나리님이 어떤 걸 쓰시는지 구매처는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포는 그리고 컴파운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파우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산 제품 이런 사포를 사용하기도 했었고 일본 제품이나 독일 제품 필름 사포들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품은 헌트킹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제품이긴 한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보이는 이 문구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 물과 함께 이 사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포가 우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제품이 가장 그 현상에서 사포가 말리는 게 적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헌트킹이라는 이 제품명으로 검색하시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렇게 구입을 하셔도 되고 대량으로 구입하시려면은 직접 이 판매자분과 연락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컴파운드도 저한테 사용하면서 맞는 그런 컴파운드를 찾으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를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파우더, 이렇게 다이아몬드 파우더 가루도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은 주력으로 이렇게 사포, 컴파운드, 다이아몬드 파우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파운드하고 이 파우더는 제품 함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성능 차이는 아주 심하지 않으니까 적당선에서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포와 이 숫돌 차이는 사포 같은 경우는 표면에 그 입자들이 몰려서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입자들이 떨어지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입도의 숫돌과 사포를 사용하실 때는 많은 양의 연상용으로는 숫돌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 적은 양의 표면을 닦아내는 정도의 작업을 하실 때는 사포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댓글이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나린님 전편을 다 보겠다는 생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불쑥 리플 드렸습니다. 기계로 경면 시 그라인더는 RPM이 낮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현재 제품은 속도 조절이 안 되고 11,000rpm 제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RPM 조절되는 제품이 좋을까요? 그리고 하모니 있는 제품은 기계 경면이 불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RPM 조절은 여기 뒤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RPM이 조절되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이 핸드 그라인더 외에도 탁상 그라인더 그리고 버핑 그라인더도 이 RPM 조절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속도 조절 부분은 사실 같은 제품, 같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제품이 선가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후가공으로 이 연마, 버핑 작업만 간단하게 끝나는 작업 같은 경우는 같은 RPM, 같은 제품, 이런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광택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편할 수 있는데요. 칼은 제품마다 성질이 다 다르고 같은 속도, 같은 연마 이런 제품들에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핑 작업을 하실 때 그 칼에 맞는 이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이 제품들에 한해서 컴파운드를 맞춘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해서 최종 마감을 해주셔야 불필요하게 칼에 열이 들어간다던가 칼 표면이 울고 뽕뽕뽕뽕 이렇게 열이 먹어서 표면에 곰보처럼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속도 조절되는 기기가 있으면 무조건 좋다. 그리고 이 제품들마다 속도 조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버핑 작업을 할 때는 열 발생이 없기는 조금 어렵고 열 발생을 최소로 컨트롤하면서 마감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버핑 작업을 하면은 표면이 울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더라도 그 부분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께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댓글로 답변을 드렸던 그 사포 작업을 충분히 끝내신 다음에 이 버핑 이 작업으로 가볍게 마무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당히 기계에서만 사포 작업 없이 돌리고 이 버핑 작업으로 무리하게 하게 되면 연마각이 만나는 그 연마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면이 반듯하게 나오지 않고 둥글게 깎여 나가던가 심하게 울렁인다던가 구멍 같은 뽕뽕뽕뽕 이런 구멍 같은 그런 현상들이 다량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영상 거의 전부 다 봐가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마무리 하실 때 이중각을 잡아주시나요? 칼을 면 맞춰서 잘 갈고 나서 이중각을 세울 때 뭔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중각 부분을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이 외날칼, 양날칼보다는 이 외날칼이 맞겠죠? 이 외날칼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외날칼에서 여기 보이는 이 끝에, 날 끝에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이 부분을 보통 이중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중각이 꼭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만 보면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각이 없으려면 그 조건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이 외날칼에서 이중각 부분은 사실상 이 칼날 끝에 이 날 끝 부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칼날이 쉽게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좀 더 오랫동안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중각이 없으려면 연마 면이 둥글게 떨어지거나 날 본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중각까지 연마각을 높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높은 각도에서 날끝이 만들어지는 날은 이중각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이중각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칼을 사용하시면서 이 칼날 끝부분이 쉽게 무뎌지거나 쉽게 손상을 받는다. 그래서 칼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하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이중각을 만들어주시는 게 없는 것보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각을 설정하실 때는 이 칼날 연마하는 숫돌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숫돌부터 천천히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원하는 기준 정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중각이 점점 커지고 날끝이 두꺼워지게 되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가장 높은 숫돌에서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숫돌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이중각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높은 숫돌에서 먼저 만든 다음 사용을 해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적합하다, 그 적합한 기준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쉽게 부려지지 않고 쉽게 손상받지 않으면서 나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장 높은 숫돌에서 이중각을 만들어 줬는데 날 부분이 쉽게 손상되고 쉽게 무뎌진다, 그러면 이중각 부분을 좀 더 연마를 해 주셔야 되는데 숫돌을 내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숫돌 입도를 좀 더 내려 주셔도 되고, 높은 숫돌에서 좀 더 연마를 해서 이중각 끝, 날끝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날끝 두께를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 질문 주신 댓글은 조금 빠르게 끝날 것 같네요. 숫돌 세 가지만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이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숫돌 세 가지는 아까 이 두 가지 숫돌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숫돌 방식인데요. 숫돌은 앞전 댓글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숫돌을 구비하신 다음에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숫돌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숫돌은 200번대 숫돌입니다. 이 200번대 숫돌은 비용이 비싸지 않고 일반적으로 철물점에 가셔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숫돌이에요. 보통은 칼날이 심하게 손상받게 되면은 직접 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숫돌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 낮은 숫돌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가정에서는 높은 숫돌을 하나 추가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숫돌 세 가지 구성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요리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스테인리스 제품의 칼만 쓰다가 이번에 선물로 청강 소재의 칼을 선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식 업계의 종사자라 산소광 제품과는 거리가 꽤 멀어 일식하시는 분들처럼 관리해서 사용하기에 조금 서툴 수가 있는데 강제 산화를 통해 파티나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꽤 찬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제 산화 피막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강제산화 입히는 게 좋은지 안 입히는 게 좋은지 그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 칼이 본래 생산됐을 때 강제산화 피막이 입혀져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입혀져 있는 칼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입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산화 피막이 없는 칼에 굳이 강제산화 피막을 입힐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품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가정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제품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가 없고 판매도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확인하고선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사용했을 때 강제산화라는 거는 부식을 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칼 깊숙이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시면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강제산화 피막이 있는 칼에 한해서 손상이 받았을 경우 강제산화 피막을 해주시는 게 좋고, 피막이 원래 없다고 하면은 하시는 건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산화 피막이 없는 칼에 꼭 해야 되겠다, 나는 피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칼을 현재 재료 손질하는 데 맞게 그런 칼을 구입해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댓글입니다. 칼갈이 직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연장은 어느 정도 구비해야 할지 등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고요. 이 영상에서는 현실적인 칼갈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댓글입니다. 집에서 싼 제품의 횟칼들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번 숫돌을 사서 그냥 대충 갈아서 쓰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레저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간적인 여유도 너무 각기 다르고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꼭 내가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업체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숫돌을 완전히 다 구비를 하시고
정성스럽게 다 하는 게 나한테 맞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날끝만 적당히 갈아서 사용하다가 업체에 맡기는 게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그게 더 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께서 지금 하실 때 연말을 하시는 게, 보통은 외날카를 처음부터 다 연말을 한다 치면 날끝만 세우는 게 아니고 연마면까지 다 다듬고 다 한다 치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몇 시간씩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이 칼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시간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 칼에 대한 시간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칼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나한테 아깝다 생각하면 업체에 맡기는 게 맞고, 칼을 연마하는데 내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이 연마하는 자체가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 습도를 여러 가지 구비하시고 연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마하는 방법은 이 채널 칼 연마 가이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오로시 칼 개조칼을 하나 구매했는데 아랫면이 나이프 리페어에서 칼처럼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곡선인데 잘못된 칼인가요? 그라인딩으로 일자로 다시 만들어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칼 개조 작업을 할 때 이 칼 턱부터 칼 코까지 이렇게 일자로 재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칼마다 이렇게 판판한 부분은 일자로 이렇게 재단을 했을 때 일자날이 반듯하게 나오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칼이 오목하게 볼록하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의 칼은 일자로 재단하고 날을 만들었을 때 일자날이 사실 만들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실물을 보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칼 때문에 지금 현재 라운드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연마 때문에 라운드가 만들어져서 나오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바로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라운드는 연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칼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연마 라인이 이렇게 라운드가 있더라도 칼날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사실 심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칼보다 라운드가 심하지 않다면 말이죠. 이번 질문 댓글은 약간 중복되는 댓글이네요. 숫돌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라믹, 미니 장막. 네. 종류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보급형 숫돌을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아까 앞에서 질문 답변 드린 그 세 가지 숫돌 이외의 것을 구비를 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이 영상에서 일정 부분 어떤 숫돌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 결정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숫돌 모두 굉장히 좋은 숫돌이기 때문에 두 종류 어떤 브랜드 숫돌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숫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해설은 간단하게 하세요. 정말 짜증나게 하시는구만요. 영상에는 70% 이상 해설이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번 영상도 해설? 말로만 하는 영상이라 조금 그렇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말을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